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표거든요. 그 공부 하나도 안 하실 때. 제목부터가 칼라 파워잖아. 아 이거 아니. 스튜디오 S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1학번 장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학과 20학번 김성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가운데 앉아계신 바로 이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1학번 아니고요. 07학번 김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병선님이라고 부르는 게 살짝 어색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어떤 이름으로 좀 더 우리 익숙하시죠? 제가 또 제 채널 방식으로 좀 한번 소개해 보는 거 가겠습니다. 오라켓탈 호미코입니다. 저는 스페인어로 이것저것 하는 한량 입죠. Sí, soy chino. 어, 나는 치노야. Spanish? No, no hablo español. 스페인어를 언제부터 배우신 건지. 아, 스페인어는 제가 와우. 10년 전. 2010년도에 대학교 3학년 끝나고 군대를 가는데 코이카라고 해외 봉사 가는 게 군복무 대체가 됐어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페루로 갔어요. 거기서 2년 반 살다 보니까 저절로 습득한 거죠. 그러면 완전 노 베이스로 가신 거예요? 어, 노 베이스, 노 베이스. 처음에 되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한국에서 한 달 배웠거든요. 가봤자 쓸모 없어요. 우리 친구 만나면 누가 안녕합니까? 욕부터 해요, 친구들끼리는. 아, 맞아요. 왔어, 삐삐삐삐. 근데 이제 가보니까 진짜 현지 스페인어가 있는데 안 들리죠.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전공이 체육교육과다 보니까 애들 체육을 가르치는데 체육 뭐예요? 그냥 몸으로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되잖아. 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중간중간 이제 애들이 이제 하는 거지 엿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들었죠. 네, 맞아요. 이제 어떤 언어를 배울 때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제일 대빵이에요. 아, 대빵이죠. 한국에서 얼마나 하든 상관없이 그냥 가서 살고 오면 그렇지.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부작용은 이제 뭐 욕만 들었다는 거. 그럼 이제 우리 코믹코님의 좀 네. 성장기. 아, 성장기? 학창시절 한번 좀 이제 들어보고 싶어요. 아, 학창시절. 그 다음에 이제 재수를 해서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 오셨는데 어쨌든 아. 서울대학교 학생, 우리 선배님이 아니시죠. 네. 그럼 또 이 공부법 안 들어볼 수 없거든요. 아, 공부법. 그러니까. 우리 채널이. 그러니까. 공부법 알려드리는 채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공부법 안 물어보나. 이제. 아, 이제 합니다. 이제. 야, 그래서 제가 조금 갖고 왔거든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뭐 이걸 볼지 모르겠지만. 학창시절 일단 좀 갖고 와봤어요. 더 많은데 이거 재수 때 썼던 다이어리고요 이게. 우와 대박이다. 이게 이제 성적표. 우와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었던 이유가 이거 아직 갖고 있으시구나. 내가 성적이 이렇게 안 좋아도 네. 중학교 때랑 고1 때랑 와 이걸 다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고3 때 공부했었던 노트 중에 일부 갖고 온 거거든요. 우와 대박. 요거는 실제 이제 수능 시험장에 갖고 왔었던 거예요. 오, 이게 정리도 기운. 딱 하나 가져가잖아요. 원래 맞아요 맞아요. 와 대박. 저 추억이더라. 떼낀 거 봐봐. 그러면 일단은 공부법. 서울대학교에 오고 싶으셨던 이유부터. 왜냐면 그게 아까 동기부가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거죠. 서울대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게 대학에 관심이 너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아 일단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냥 대학교에 왜 가야 돼? 왜냐면 대학이잖아요. 초등학, 중학, 고등학, 대학 공부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난 공부 안 했단 말이야. 공부 재미없으니까 안 한 거란 말이야. 어이없는 거야. 주변에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가 대학교인데 공부하러 가는데 대학을 왜 가? 순수한 마음에 대학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운동 좋아해가지고 난 군대 가야지. 아, 군대에서 육체적인 활동하니까. 아,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대학 안 갔으면 군대 가서 저 말뚝박았을 확률이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 좋아했어요 저는. 선생님이 계셨죠.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이제 9반을 만들었어요. 3학년 9반. 조금 성적 안 좋은 애들 모아가지고 대학 어디 갈 거야? 당연히 대학 간다는 것처럼. 대학 안 갈 건데요. 뭐 할 거야? 저는 보디가드 할 건데요. 보디가드. 어. 보디가드 경호원이 멋있어 보였어요 그때 그냥. 근데 이제 선생님 거기서 이제 명언을 날리셨죠. 되게 많이 말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병선아, 너가 남을 경호하기보다는 경호 받는 사람이 되보는 거 어떨래? 어. 박수. 와, 난 이게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생각이 띵. 어, 띵. 오. 와, 일단은 멋있다. 아. 멋있는 거야. 그냥. 그렇죠. 예.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 멘트 자체가.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에 가면 돼. 아. 어, 거기서 살짝, 어? 거기서 약간. 뭐지? 왜 대학이. 아니, 왜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면은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어. 그 사람들이랑 놀다 보면은 너도 훌륭해질 거야. 막연하게. 어. 그래서 나도 막연하게 그러면, 어, 그러면은 일단 좋은 대학교 가야 되겠네요? 그렇지. 서울대 갈래요? 어? 갑자기? 안 가도 되는데 거기까지 아니고 그냥 대학 가라고 그냥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 대박. 그래서 찾아보니 서울대가 다행히도 체육과 관련된 학과가 있어요. 체육교육과. 없었으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저 일단 기준은 전 체육이었어요. 어. 다행히 서울대 있었고 일단 목표를 잡은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그냥 바로 그 다음 날 공부를 바로 시작하셨죠. 공부를 바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무식하면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잖아요. 왜냐면은 공부를 했었던 애들은 괜히 지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 그거잖아요. 고1 때는 난 서울대 갈 거야. 고2 때는 나 인서울 할 거야. 고3 때는 대학이라도 가자. 이게 왜냐면 알기 때문이게 아니까 무서운 거잖아. 그쵸. 사람이. 난 모르잖아. 근데 해봐야지. 그럼 해봐야지. 아. 얼마나 공부를 관심이 없었냐면은 저희랑 되게 비슷하네요. 아, 저희가 요즘에 이런 성적표예요. 이런. 자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표거든요. 그 공부 하나도 안 하실 때. 제목부터가 칼라 파워잖아. 아 이거 아니. 이거 뭐예요? 왜 성명에 칼라 파워라고? 아니 이거 왜냐면은 이게 그냥 웃기고 싶었어. 그래서 이거 전화 왔잖아. 그 교육부인가 교육원에서 오. 학생 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줄 알고 왜 이름을 칼라 파워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 유세윤이 헤잇! 말아 파워 이거 아 대박 근데 공중학당이라고 네. 해서 칼라 파워를 했고 그래서 봅시다 이제 번. 언어 7 아이쿠 수학은 2야 수학을 왜 이렇게 잘하셨어요? 뭐야 잘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일단은 이게 득점 이게 보면은 이게 7이고 이게 점수예요 이게 점수고 54점 2등급이라고 100점 만점인데 그러니까 아, 다른 애들이 워낙 많은 거죠. 아, 예. 이제 등급으로 보면은 이제 뭐 7, 2, 7, 9, 8, 뭐 7, 6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점수로 보면 뭐 윤리가 50점인데 7점. 전혀 윤리적이지 않죠. 7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처음 공개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수학이 뭐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이때 고등학교 때 조금 습관이 수업 시간에 자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냥 뻔하게 그 공부 안 하는 애들 특징 있잖아요. 그냥 뭐. 자는 거. 그리고 괜히 저 시계 보면서. 10시 반은 됐겠지? 10시 15분이네? 아, 급식시간 어, 계속 그것만 하던 애였는데 수학 시간에 깨 있었어요. 어? 왜요? 왜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수학은 되게 뭐냐면은 그냥 퀴즈였어요. 진짜 그 우리 IQ 테스트 하는 거 있죠? 넌센스 퀴즈 푸는 것처럼 퀴즈 푸는 느낌이었어요. 3 더하기 5 하면 8 나오고 네, 갑자기 네. 곱하기 나오고 적어도 수업 시간에 자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따로 공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랬어요 그냥. 우와. 이게 이제 재수 때인데 이거 이름 좀 가릴게요. 다른 사람 이름이에요. 어? 고3 끝나고 재수. 아 재수 할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이제 독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볼 데가 없잖아요 시험을.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교복 입고 학교 갔어요. 고3 애들 그 모의고사 볼 때. 이거 뭐가 4월 뭐 3월 전국이잖아요. 4월. 학원단 애들 학원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복 입고 가가지고 선생님 아까 그 말씀해준 선생님한테 저 봐도 되는데 보면 23번이잖아요. 축구부예요 이 친구가. 축구부는 어차피 잘 안 본단 말이에요. 안 보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적이 나오니까 이거 끝나고선 그 학교가 좀 살짝 뒤집어졌대요. 왜냐면은 축구부가 이 성적이 나온다고. 근데 이때 좀 와 대박이다 좀 올랐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좀 돼? 오른 수준이 아닌데요?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재수 시작할 때네요 그래서 이게 오른 거죠 이게 대박 총 올랐네요 어떻게 국어가 7에서 1이 바로 되죠? 그니까 1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네. 그리고 무식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기본 볼 게 위밖에 없어 아 네. 나는 올라갈 거밖에 없는 거예요 재밌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공부의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내면을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가 되지만 또 하나는 점수 상승 시험을 그쵸. 통한 점수로서 상승되는 그 맛도 있잖아요 그 맛을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4월에 1등급이 잘 안 나왔어요 나도 없다 근데 이렇게 오르는구나 이게. 수능 성적도 보여줘야 되나? 있으세요? 수능 성적표도 가져오셨어요? 우와 이거 아직 갖고 계시네 이게 이제 이게 고3 때 이거 재수 때 성적표다 근데 보면은 봐봐요 등급이 3등급이 있어요 3등급이 있고 네. 이게 1등급 1등급이지만 봐봐요 사탄 봐봐요 3, 4, 2로 아직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1차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이걸 너무 잘 봤어요 그러니까 언수회를 너무 잘 봤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 점수 써있네요 표점이 높은 게 언어 91점이고 수학 다 맞으셨어요? 네, 다 맞았고 그리고 이거 외국어는 99점이잖아요 네. 1번 문제 틀렸어 특히 그러니까 처음에 가다가 이미 나온 거야 나라 1번 틀려가지고 근데 그래도 멘탈 부여잡고 부여잡았지 나머지는 어떻게 다 맞지? 채점할 때 알아요? 1번이 틀리니까 채점할 때 멘탈 나가요 멘탈 나가요 띠로링 엄마 잠깐 나가셨어 그 다음에 무슨 생각 하냐면 이 답도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오! 1번부터 틀렸으면 뭔가 내가 잘못 혹시 짝수형 아니야? 그리고 수학을 맞아요. 수학을 그리고 얘 나영이고 가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가영인 걸 채점한 거야 근데? 아 그거 초상 나는데 이렇게 된 거야 100점이었는데 원래 이럴 리가 없는데 근데 난 수학 100점이 진짜 충격적이다 저도요 성적표 또 처음으로 공개해봅니다 와 대박이다 나름 학생들에게 도움됐으면 여기서 포인트는 그겁니다 모를 수 있다 칼라파워 애를 봐야 되고 칼라파워와 이 재수했을 때 이 친구를 봐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제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 대박이다. 중학교 때 보여드리면 더 아장납니다. 양가 이거 모르죠? 수미양가. 아, 수미양가. 어. 그래도 그 정도는 들어보기는. 양가가가 우 뭐야? 체육이야. 아. 미미미 양가가 양. 이런 친구였어요 김병선. 학업에 대한 의욕은 보이나 기초학력이 부진하니 가정에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도 이때부터 의욕은 있으셨네요. 그냥 적어주신 거 아닐까요? 어쨌든 여기서 이게 일부러 제가 굳이 들고 있는 이유가 이거 진짜 이 메시지 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어, 진짜 제발 못하는 건 없다. 된다. 안 하는 거지. 하면 된다. 이렇게 재수를 하시면서 결국엔 결과가 좋긴 했는데. 다행이죠 진짜. 근데 그럼 또 하면서 힘들긴 또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와, 고3 때는 재밌었잖아요. 네. 재수 때는 초반에 진짜 최악이었어요 진짜. 진짜 최악이었어요. 처음에 첫 수능을 보셨을 때 결과가 안 좋아서 이제 대학교를 다 떨어지신 거예요? 네, 다 떨어졌어요. 가군의 고대 체육교육과, 나군의 서울대 체육교육과, 다군의 건대 체육교육과를 썼거든요. 저는 원하지 않는 재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조금 안 좋아하는 유형의 학생들,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재수할까 고민하는 학생들,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일단 지금 최선 다해야지.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저는 그때 건대 됐으면 전 무조건 건대생이었어요. 저는 그걸로도 감사했어요. 왜? 맞잖아요. 그렇죠. 대학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1년 공부. 공부해서 거기 간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맞아요. 하지도 않고선 재수할 생각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 당시 제 주변에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갔어. 근데 나는, 야, 나는 재수 생각도 안 했는데 넌 재수할 거라며. 넌, 아, 난 여기 붙어도 재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와, 나는 이렇게 간절한데 쟤는 그렇게 말했을 때는 가는데.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싸이월드 그 당시. MT 가고. 오티가 울리는 거야. 지금의 SNS 보면 안 돼요. 야, 니네 재수한다며. 학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리고 굳이 뭐 혼자 학습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독서실을 그냥 일시불로 그때 끊어버렸거든요. 1년짜리 그때 이제 20년 동안 모았던 그 세뱃돈 화끈하다. 그 200만 원인가 있었는데 거기서 1년치가 80만 원인가 일시불 결제. 우와. 왜냐면 그게 나의 의지였어. 왜냐면 재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다 떨어지고서 군대 가려고 그랬는데 엄마 그냥 가래요. 오기가 생기더라고. 나는 보통 엄마들이 보면 한 번 해봐라 아니면 한 번 더 해봐야지 말리는데 그걸 기대해서 나도 괜히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별할 때도 우리 헤어져 잡아줄 바람 줘 그런 느낌 있죠. 하니까 아니야 잘못했어 이것처럼 엄마가 어? 하니까 응? 아니 할 건데 이래서 독서실 일시불 끊어서 하는데 이제 인강 듣잖아요. 맞아요. 인강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도 없어. 2월달인가 막 결과 다 발표나고 아무도 없지 그러면. 아저씨 와가지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 죄송해요. 하면 안 될 짓이죠. 질투죠.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독서실이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뭐냐면 장점은 집중할 수 있지만 단점은 한없이 우울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도서관이었어요. 트인공. 강동도서관을 갔어요. 보통 제가 그래서 한 10시 갔는데 꽉 차 있더라고요. 다음날 9시에 꽉 차 있고 보니까 7시에 번호표를 나눠주는 거 그래요. 거기서 이제 머리 희끗한 형님 계셨거든요. 그 사람 보니까 와, 저 사람도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난 아직 20살인데? 일단 하는데 그래도 안 들어와요. 가도 도서관 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보여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상담한테 고3 때 잘할 거야. 아, 모든 거 나한테 되는 거 있잖아. 다 감정이입되고. 경호원 말고 경호. 일은 뭐 경호원 일은 할 수나 있을 겁니다. 아 맞아요. 다 안 좋게 생각하게 돼.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아니다. 그래서 2층, 3층, 4층이 공부하는데 1층 책 읽는 데 가가지고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어요. 보면은 거기는 다 사람들이 일단 힘든 얘기를 쓰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성장한지 보여주려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마치 지금 제가 이거 일부러 보여준 것처럼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 그런 시절을 일부러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 이 사람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니까 오히려 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그때 되게 많이 빠졌어요. 공부에 관심 없었잖아요. 고3 때 공부했잖아요. 정작 책은 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재수 때 책을 읽으면서 그때 전 진짜 다시 태어났어요. 진짜 그때 제2의 병선이가 태어나서 마인드셋이 다시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그런 다른 방식의 생각법이 그때 많이 탄생했어요. 그때 이제 시험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수능은 아무것도 아니고 서울대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마인드셋을 해서 그때 탄생한 게 월드리더. 나는 이제 뭐 거의 뭐 나는 나중에 유엔 가서 일할 거고 나는 뭐 일론 머스크 내가 할 거니까 내가 화성 갈 건데 서울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인드셋이 되니까 나르시즘의 끝판왕입니다. 설계해줘요.
나를 세계 주기를 바라는 거야. 패배했음 맛을. 이거 에세이 첫 문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계발서를 쓰셨네. 굉장히 그렇죠, 감성적이다. 나에게는 아주 독한 시련이라는 재료가 필요했다. 그래서 재수를 한 와우. 그래서 이제 병선이라는 와우. 훌륭한 요리사와 웃음이라는 조리도구로 나의 삶을 우와. 더욱 맛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내가 약한지라 이게 너무 약해서 계속 나한테 잘하고 있어. 격려해주고 나는 할 수 있어. 계속 넌 세계의 주역이야. 많은 친구들의 다이어리에 이제 세계의 주역이 쓰이지 않나. 바뀌었습니다. 세계의 친구입니다 이제는. 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친구도 좋다 근데. 그냥 친구다. 근데 주역은 뭔가 이거잖아. 내가 화성으로 가자. 이거. 많은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또 아니 저렇게 공부를 늦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진짜 뭐냐면 아까 뭐 점수에 의한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재미없는 친구들은 그러면은 뭐냐